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분의 레시피를 생각도 안 했는데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김치찌개 어떻게 해요? 김치찌개 그걸 좀 양을 좀 너무 이렇게 찜처럼 안 되게 그래서 김치 양을 줄여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어, 오늘은 김치 양을 한번 줄여볼게요. 우리 새우젓 있나? 물을 약간 좀 많이 하고 오빠가 해. 아, 오빠가 해봐. 오빠가 해자. 오빠가 해봐. 내가 찍는 거지. 바꿔. 내가 PD 할게 오늘. 남사친으로 갑시다. 세웅아, 김치찌개 끓여주러 왔다고? 네가 한번 해봐. 어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기대해볼게. 오늘은 제 남사친의 김치찌개로 한번 갖고 와봐. 카메라 그 찍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오빠? 잘해라. 아니 근데 김치찌개야 솔직히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많잖아. 아니 그러니까 해봐 한번 직접. 어디 가.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일로 와. 그럼 일단 이런 거 전 오빠 이거 좋아. 이거 왜 찍냐 이거?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어 말하나요? 고충. 오빠 뭐 재료 같은 거는 미리 나한테 얘기를 내가 꺼내놔줄게. 여기 또 난리 버거지 치즈 말고. 파, 고기, 김치, 다진 마늘, 고춧가루. 어쭈 좀 안다. 김치찌개가 보통 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아니야 여보는 도둑째 좀 이렇게 건강한 맛이고 가끔은 딴 그런 맛도 김치찌개는 괜찮은 것 같아. 원래 이런 것까지 하려면 오빠가 다 해야지. 원래 셰프는 보조가 딱 준비해놔야지. 셰프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집에서 맨날 나 밥하는데 내 보조는 누구야? 자 이제 시작하자. 어머 태웅아 어디 왔어? 왜 온 거야 여기? 아니 너 지금 몸이 안 좋다며 밥이나 좀 해줄게. 내가 내 남편 좀 오해하겠어. 너 나 좋아하니? 너 남편 어디 있어? 아 맞다 나 결혼 안 하겠네. 내가 써도 되는 후라이팬 하나. 후라이팬이 왜 필요하니?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후라이팬이 있어야지. 냄비에다 바로 먹지. 아니, 너 그럼 몇 개를 쓰려고 그래? 또 냄비를 여기를 또 나. 아 저기 있어요? 그거 줘. 뭐? 냄비. 그거 골라봐. 난 저걸 할래. 지금 꺼내는 거. 이거? 어. 들기름 어디 있어? 들기름? 참기름 있어. 김치찌개 들기름은 처음 들어본다. 참기름 해야겠다. 참기름은 아니야. 그래, 마음대로. 우리 들기름이 없었어? 뚜기 들기름 너 그때 사갖고 간 것 같은데? 들기름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있다. 진짜. 그래, 내가 그때 너 사다 줬어. 아니 근데 정말 들기름 들 거야 김치찌개? 응. 그래? 너의 오늘 내가 다 받아줄게. 잔소리는 나올 것 같아 내가. 아, 잔소리 하려면 그냥 네가 하든가. 내가 하려는 데 말이 많잖아. 아 불안하네. 아 신경 쓰지 마. 너 손 씻었니? 응. 거기 대놓고 자를 거야? 너 그 새끼 손가락 뭐야? 칵테일 맛이냐? 쥐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야. 바로바로 치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방이 어지러워진다고. 얘 그거 제발 한 장씩만 써. 이게 다 쓰는 게 아니면 여기다 두고 또 쓸 거거든? 너 그리고 이거 봐라. 너 바쁘다고 문 이렇게 쾅쾅 닫으면 사람이. 우리 너의 기분을 알겠다. 얘 문 좀 열래. 나 팜 떨어지겠거든. 카메라 왜 이렇게 무겁니? 얘 한 칸 한 칸. 아까 다시 쓴다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는 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뜯어놓는 거야. 아 왜? 고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줘야 돼. 저기 피키를 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지금 괜찮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돼. 김치를 한 포기를 한 건지 양을 좀 설명을 해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기 정도를 뜯었어. 자, 자. 알설 좀 내줘야 된다고. 지금? 응. 또 뭐 있어? 아, 내 살림이 아니라서. 네 살림이 아니겠지. 여기는 들어와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어, 막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어지럽힌다고 또 거기에 오지 말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 꼼짝 안 한다고 또 설거지 하지 말라고 막 자기 손이 안 찬다 해놓고 어느 날은 또 설거지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막 홍당에서 이렇게 홍당한 뚜껑 주면은 또 무슨 티끌 표정이라고 또 그러고. 어디 어버이날이었잖니. 장인 장모님 다 만났다? 거기서 꼭 그런 얘기를 꺼내갖고 막 나한테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뭐 대답도 못하고 그냥 안 말 대답 못하라고 꺼낸 거지. 아니 그냥 안 말 안 하면 왜 말을 안 하니? 무시하냐고. 이제 그렇겠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네가 갈피는 못 잡겠다. 내가 얘기 전해줄게. 아니 전해주지 마 그냥. 왜 전해줄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럼 이제 냄비에 담겨주는 거야? 그럼 이제 날로 먹으려고 이렇게 뭐 냄비에다 그냥 볶고 막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이제 인생성이야. 보면은 왜 김치가 너무 빡빡하게 있으면 나는 그게 좀 국물이 더 있는 게 좋다. 그렇지. 이 와이프가 그딴 식으로 한단 말이야.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야지 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더라고. 하... 철이랑 저 돌려주겠네.
오, 야 그걸 또 어디다 닦아? 어머, 야 거기다 어디다? 야, 다 깨끗해. 여기는 이제 안 버려라. 예! 너 칼질 할 줄 알았네. 죽어도 저기 지금 냄비에 저렇게 있는 야, 저 소가 좋을 것 같아. 저기서도 맛이 나는 거야. 그렇지. 마늘을 또 지금 넣었구나. 너 잠깐 교통 때 와이프 많이 도와주니? 그냥 뭐 청소나 요리는 안 해. 청소를 네가 한다고? 와이프가 또 큰 거 큰 거 정리 못하는 건 내가 밤에 새벽에 딱 해서. 어떤 거지? 예를 들면? 뭐 쇼파 정말 모르겠어서 그래? 소파 위치 바꾸는 다니 아니 막 앞에 싸놓은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보면은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더라고. 어우야 굿인데? 이제 숟가락을 좀 넣어서 숟가락을 좀 내줘야지. 그리고 이때 조금만 넣어줘. 10초? 여기서 이제 우리 와이프랑 나랑 좀 갈리는 지점인데 아니 조미료 좀 넣어. 야 그거 반칙이야. 아니 반칙이 아니라 그때 막 거기 구멍 있어. 야 네가 말한 거랑 다르게 국물이 전혀 없는데? 아이 아니지 국물이 왜 없니? 끝났어? 야 이게 뭐 김치찌개야 그럼 뭐. 너는 자꾸 맛보고 다시 넣으면 너 혼자 다 먹어 알았지? 맛보고 국밥을 거기 다시 넣는 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네 소독이 돼. 야 이게 다시 다 맛이네.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세상을 살 필요 없단다. 아 생겨주는 게 맛있다. 약간 달구나 너는. 맛술로 그래서 맛은 있네. 나 팔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 어 이제 다 됐어. 끊어. 레시피는 다 나왔는데. 다 나온 거야. 그냥 내가 김치찌개 레시피는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넣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 봐봐 네가 지금 국물 때문에 한 건데 이거 국물 어디 갔어? 아니 네가 하는 게 맞아. 네가 하는 게 맞는 게 이제 와서 이런 거. 맛을 그냥 다시 볼게. 얼만큼 뭐가 다른지. 좀 가볍게 안 내릴게. 가끔은 너무 깊어갖고 아우 막 상도 깊어 죽겠는데 김치찌개까지 깊으니까 국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거였어. 그 차이. 계란 후라이 좀 해줄까? 아니, 원래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랑 김이 있어야 되거든. 아니, 아니. 너 되게 뭘 모르는구나. 아니 아는데 한 사람은 하면서 냄새 맡아서 별로 이렇게 안 먹게 되는 거? 햇반했어. 밥이 없었어. 좀 먹어봐. 찌개가 뜨거워야 되는데 이러면 다시 먹는다. 그거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네 와이프가 밥 먹고 그렇게 불러대는 거야. 빨리 와서 먹으라고 싫을까 봐. 김치찌개를 먹는 방법은 일단 맛을 본다. 그럼 이렇게 나가야지. 싹 비벼가지고 그 원래 김 한 장 딱 올려져가지고 같이 고기 잘 샀네. 태웅아 다시 봤어 너를. 너 이제 김치찌개는 네가 해. 그래. 응? 아 먹어봐 진짜 맛있다. 괌에 가서 김치찌개 잘 괌에 김치찌개 좀 많더라. 야. 아 맞다 나 파마했어. 어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문화가 됐다 야. 나 유럽 언니들 느낌 아니야? 세뇨리따? 볼륨이 있는 게 어때? 아 좋아. 좋아? 어때 이렇게 묶어도 예쁘지 않니? 아 이뻐. 그래서 사실은 그날 찍었거든? 파마하는 거를. 이렇게만 봐도 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잘 안 풀리고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찍었다가 그날 못 쓰게 돼가지고 날릴까 했는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영상 끝에나마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태웅아 끄고 먹자 이제. 그래. 오늘 수고했고 고마워. 다음부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너에게 와시TV에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 와이프 거니까 네 마음대로. 야 그거 알아? 뭐? 애쓰고 있는 네 와이프 진짜 많이 늘었대. 그때 그 영상 보고 구독들을 많이 눌러주셨대. 그래도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눌러주고 그 여자 그 많이 애쓰고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 근데 10만부터는 이런 거 해달라고 안 할게요. 애쓰더라. 애를 쓴다니까 보니까.